짜잔! 안녕하세요, 마카오건 마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카오 에그타르트 맛집 오니스토즈를 찍으러 나왔습니다. 서욱한 사람 목소리도 들리죠? 저쪽으로 지금 끝났어. 네, 저기 지금 곤돌라 보이죠? 거기서 이제 곤돌러가 곤돌라를 탄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말 낭만 정말 낭만적이고 분위기도 진짜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오니스토즈 맛집에서 에그타르트를 먹으며 커피나 밀크티를 먹으면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부드 찍었을 때 협조해 주셨던 그 직원분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발권을 해주나요? 네, 저희는 바로 발권 해드리고 있고요. 티켓 같은 거는 사실 마카오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친구하자고 했거든요. 네, 저보다 어리긴 한데 영상 촬영하는데 같이 왔어요. 그때 봤던 부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두녀예요. 네, 부두녀입니다. 오늘 베네시아 온다고. 네, 안녕하세요.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네, 지금 같이 와서 에그타르트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가 또 에그타르트를 진짜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알겠죠? 그쵸. 그럼 가볼까요? 짜잔!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사서 요쪽 오면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곤돌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그타르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줄이 좀 길어요. 지금은 그래도 되게 짧은 편이에요. 진짜 여기 줄이 길면 저쪽 계단 끝에 있잖아요. 저 끝까지도 줄을 서요. 줄을 서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앉을 테이블도 없어가지고 그 자리도 잡으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릴 거는 베네시아는 카페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먹으면 이제 분위기는 더 좋겠죠. 근데 밑에 쪽엔 사람도 없고 줄도 별로 안 서기 때문에 시간 없거나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먹고 싶으신 분은 그쪽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호텔 스위트 사우스 있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면 돼요. 그리고 왼쪽 보면 제왕 점심 딤섬집이에요. 임페리얼 하우스라고도 불러요. 여기를 찾으면 돼요, 여기를. 여기랑 되게 가까워요. 그쪽 앞으로 조금만 오면 로드스토즈가 보입니다. 네, 여기에요, 여기. 봐봐요, 줄 하나도 없죠? 여긴 항상 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에그타르트 있죠? 에그타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빵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실 것들도 좀 있거든요.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많고 약간 배고프시면 샐러드도 있어요. 뭐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도 있고. 난 하나 먹을 건데 너 먹을 거지? 양가?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갖다 줘요. 바로 여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앉으세요. 네, 에그타르트가 나왔습니다. 네, 에그타르트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카메라 먹으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먹으라는 거지. 그게 먼저죠. 네, 구독자님들 먼저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지. 제사도 아니고. 제사 지내나 우리. 자, 일단 소리.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에그타르트는 저 진짜 자주 먹거든요, 솔직히. 근데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겉은 페스츄리로 식감이 진짜 좋고 안에 계란하고 이런 내용물들이 진짜 부드럽고 그래서 겉은 바삭하며 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최고입니다. 홍콩 에그타르트랑 마카오 에그타르트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저는 이렇게 바삭바삭한 마카오 에그타르트 손님들이 항상 그래요. 에그타르트는 진짜 마카오가 홍콩보다 훨씬 맛있다고. 홍콩은 밑에가 쿠키예요. 부서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부서지는 것도 없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자리만 빨리 나오면 거기가 분위기는 더 좋아요. 곤돌라 지나가는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줄 서는데 30분, 자리 잡는데 한 10분, 20분 그러면 거의 한 40분에서 진짜 1시간까지도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빌렸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뻥 안 치고 에그타르트 한 번도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진짜 마카와서도 에그타르트가 맛있다길래 에이 뭐 맛있어봤자 뭐 얼마나 맛있겠어 했거든요. 진짜 먹고 충격. 와 저 그날만 에그타르트 한 3개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내 돈으로. 살면서 내 돈 주고 에그타르트를 사 먹은 적도 처음인데 처음 먹었을 때 세 번을 먹었어요. 일반적인 빵집에서도 그런 에그타르트를 진짜 많이 팔고 길거리에 파는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단연 로드스톤즈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지. 그쵸.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지금. 맞아 밀크티. 밀크티도 맛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마카 오시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에그타르트. 오케이 에그타르트. 네 에그타르트는 마카 오셔서 진짜 무조건 꼭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먼 길을 가서라도 에그타르트 꼭 드세요. 꼭 드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